성호 씨한테 자랑한 거죠, 지금. 네. 네. 아유, 부럽죠? 우리 선생님이에요. 부럽대야. 오래간만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죠? 네, 잘 지냈어요. 애기 잘 크고요. 네, 무럭무럭 이렇게 얼굴이 찌더라고요. 봄하고. 아,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아, 아니, 정말 리틀 김성호예요. 아, 그래요? 아.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오. 네, 똑같아요. 이야. 잘생기겠다, 그럼. 기분 아유. 좋겠네. 네, 뭐 좋긴 좋은데. 네. 자꾸 못난이라고 다들 그러죠. 원래 어렸을 몰라요. 때 조금 안 이쁘면은 커서 잘생기고. 네. 그렇지. 아유,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성호 씨, 네. 지금 우리가 무슨 공부하는지 알고 오셨어요? 잠언. 오. 알고 왔네. 잘 모르네요. 네. 잠언 이런 거. 다른 사람들 말고 성호 씨 잠언이 뭘까요? 지혜의 말씀이라고. 아, 지혜의 말씀. 네. 잠언의 그 문자적 뜻은 뭘까요? 아, 이건 몰라, 이건 몰라. 예, 문자적인 뜻은 말이죠. 네. 네. 선생님이 잘 하시고 계시죠. 정기 씨 뭐죠? 잠언이 찌르는 말. 아, 그렇죠. 바늘 침자. 그렇죠. 침이라는 뜻이니까. 네. 그러니까 찌르면 어떻게 되죠? 아프죠. 아프죠. 네. 아프니까 아야 그러죠. 네. 경계하는 거지. 아. 고통이 없으면 어때요? 고통이 없을 때는 몰라요. 내가 느낌이 없으면은 네. 그렇죠. 무감각해지면 찔러도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완전히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경계의 말을 들어도 별로 삶을 바꾸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내 마음 속에 와서 탁 부딪혔는데 내가 그렇지 내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말은 잠언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찌르는 말. 찌르는 말. 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로는 proverb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pro는 앞으로, 앞에라는 뜻이고 verb는 말하다 그런 거예요. 미리 말하는 거예요. 네. 경계해 주는 말인 거죠. 네, 격언, 속담 이런 말들이 다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거 우리들이 알았는데 지난번 우리가 공부할 때 잠언 1장 7절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네. 했어요. 네.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그런 말이었죠. 기억이 나시죠? 네. 요 얘기 한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텐데 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근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 지식의 근본이다 근본. 하고 얘기했어요. 이 근은 뿌리 근자 이제 뿌리를 나타내죠. 네.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본. 본에도 나무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본이 있죠. 네. 나무 목자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보면은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나무가 나무 목이 있어요. 그러면 나무에서 나무를 구별하자고 한다면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그다음에 열매. 네. 그런 게 있겠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뿌리요. 뿌리. 뿌리죠. 네. 뿌리는 나무의 밑에 있어 위에 있어요. 밑에요. 그래서 이렇게 긋는 거예요. 뿌리. 아. 근본이에요. 네. 그죠? 그런데 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열매. 네. 그것은 위에 있어 밑에 있어. 위에요. 네. 이렇게 커요. 아. 그럼 이게 뭐예요? 말. 말. 말미. 본말 하고 아. 얘기할 때. 본말이 전도됐다 하고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야. 말 열매예요. 말. 이게. 그죠? 이게 뿌리고. 네. 그러니까 본이 중요해요? 말이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뿌리가. 근데 뿌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뿌리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안 띄어요. 네. 본이 든든하게 선 사람은 사람들 눈에 잘 안 띕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말에 집착을 합니다. 아. 자기를 치장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마치 장신구를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죠. 네. 내가 근사한 사람이야. 그 명함에다가 많은 걸 적어놓고 다녀요. 아. 내가 어디에도 뭐 있고 뭐 네. 있고 뭐 있고 전 그런 분들 명함을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이 속이 허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이제 아. 즉각적 알아차리는 명함 빨리 그렇게 만들면 안 되겠는데요? 명함에 이름만 써놔야겠네요. 네. 깨끗하게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쓰고 다니는 분들은 뭔가 좀 마음이 허한 분들인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에 충실한 분들은 굳이 안 그래도 되거든. 네. 그렇죠? 맞아요. 본과 말이 뒤집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알매 뿌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경외는 뭐였죠?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냥 막 무서워해요? 그런 아니요. 것만은 아니죠. 네. 그렇죠. 그 크심, 그 아름다우심, 그 위대하심 앞에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그렇죠? 네. 그 앞에 엎드리는 마음이 경외심이죠. 네. 거기에,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뭐죠? 아름다운 삶이 시작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앎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근본이 든든하게 설 때.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움 앞에서 나는 때때로 추하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될 때 내 삶이 자리를 잡게 돼. 바르게, 그죠? 네.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가르침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수업 잠언 3강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 아, 잠언 1장 7절부터 19절까지를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네. 7절은 이미 얘기했었지만 다시 네. 한번 읽겠습니다. 네. 중요하니까 정규 씨부터 조금씩 나눠서 읽어볼까요?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네. 아, 이 대목을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1장부터 네. 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네. 그 큰 맥락 네. 거기에는 10개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교훈집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그 10개의 교훈집 가운데 첫 번째 교훈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면 여기에 대개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아들아. 그렇죠. 네. 내 아비의 법을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면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처럼 보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실제로는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지혜 학교 같은 데서 이루어진 교육을 의미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선 성경 번역에서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비 어미라고 하는 게 네. 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아비 어미 그래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전혀 엄마, 그렇지 않죠. 아빠, 그렇죠? 어머니 네, 아버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이게 이제 우리 개혁 성경 이렇게 번역했는데 네. 공동 번역 성경도 아비 어미 그렇게 번역했어요. 카톨릭하고 같이 번역했던. 네. 그러나 새 번역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신약 성서의 어법도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반말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말 번역을 보면. 맞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분들은 존대하고. 그렇죠.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네. 사실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뭐 사람들 하대하고 그랬을 리가 없는데. 네. 네. 그러면 이것이 뭐와도 관련이 되냐면 내가 이제 목사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네. 권력이지 일종의 특권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용인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을 할 때도 그런 어법을 좀 이제 네. 마음에 제대로 잡아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이제 아비 어미 이 말이 참 별로 듣기 좋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네. 앞으로 그런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네. 호칭은 가족 관계를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아비, 어미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유교 사회에서도 네. 군사부일체 그런 말 들어보신 적이 네. 있어요? 네. 군은 임금이지요. 네. 사는 스승입니다. 네. 또 부는 아버지이죠. 군사부가 하나라는 거예요. 다 네. 거기에 이제 우리가 효, 충,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아, 그것처럼 여기에 지혜의 교사는 아, 후세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는 몸을 낳아준 아버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낳아주는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런 가족관계의 호칭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혜 학교에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들은 당신에게 맡겨져 있는 사람들의 인품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타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내가 살아오면서 보면 오늘 내가 말하는 방식, 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또 내가 여러분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요. 네. 내가 주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야지 해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는 살아오면서 내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영향이 네. 누적적으로 내게 영향을 미쳤겠죠. 맞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인생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아, 누군가의 의지에서 그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는 네. 스승이라고 그래요. 그분들을. 아, 그분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한 타자 그렇게 얘기해요. 중요한 타자. 중요한 타자예요. 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아주 의미 있는 타자입니다. 네. 예, 의미 있는 타자인데요. 중요한 타자. 나 아니니까 타자인 네. 거죠. 나 아닌 타자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형성된 거야. 네. 그렇죠. 내가 그렇죠. 만나왔던 사람들이 내게 네.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네. 아, 우선은 제일 먼저는 부모님. 그렇죠. 그렇죠? 또 내 형제 자매들. 네. 또 자라면서는 친구들. 친구들.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 네. 네. 그렇죠. 아,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형성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 내가 커피를 마시는데 어떤 커피를 좋아하냐면 지금 저는 그저 그 진한 맑은 커피를 좋아해요. 네. 아메리카노. 예, 에스프레소 같은 거. 에스프레소. 네,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네. 한 15년 전만 해도 봉지 커피. 예. 네. 그거 아, 좋았단 네.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봉지 커피하고 작별하고 네. 이렇게 돼 있지. 네. 내 취향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다 바뀌었어, 그렇게.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우리 문화가 나를 네. 그렇게 바꿔 간 거야.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였는데 문화가 나를 그렇게 바꿔간 거야. 네. 요즘에는 커피 자판기도 거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 사회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투스라고 얘기하는데 네. 아비투스, 헤빗과 관련돼요. 영어에서는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네. 시대가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런데 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단 말이야. 중요한 타자들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지혜의 교사들은 아주 중요한 타자들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타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밀한 그런 가족관계의 그 표현을 쓰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지혜학교에서 가르치는 대상들은 대개 뭐냐면 사실은 지혜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은 네. 경제적 여건도 되고 네. 그렇죠. 아, 뭔가 여유 있는 네. 집안 자제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지식인들 그러면은 뭐 대학 나오고 또 더 많이 공부해서 학위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지식인이죠. 네. 근데 우리 시대의 지식인을 이 당시에 어떤 계급이 지식인이냐면 서기관입니다. 아, 그러니까 서기관 되는 공부를 하는 거야. 네. 서기관은 여러분 뭐 그 고골의 외투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뭐 맨날 이렇게 적는 사람이 아니라 네. 정말 지식인이야 당대 어떤 그 문헌들을 읽고 네. 옛날에는 문맹률이 높았으니까 네. 네. 어떤 문헌들을 읽는 것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정보 습득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고 네. 정보가 권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귀족
귀족이 되기 위한 코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이제 서기관 되기 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교육을 시킬까요?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사람들 앞에서 행동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지 그런 걸 가르쳐 주겠죠. 소상하게. 아, 그래요. 그런데 주로 그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세상 바꿔야 돼. 이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대로 형편이 괜찮잖아요. 그들은 대개 뭐 하려고 그럽니까? 현상 질서를 유지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가르침은 대단히 현상 유지적인 경우가 많아요. 아. 혁명적 가르침보다는 현상 유지적 가르침이 많다. 알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요. 이 그 지혜 교사들의 가르침은 대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령.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네. 하지 말아라. 명령합니다. 그 까닭을 밝혀줘요. 그 다음에. 왜 그런 거 하니? 이런 거예요. 이런 형태로 돼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네. 8절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참, 아비 어미가 불편한데, 아무튼 아버지 어머니라고 우리가 거쳐 읽고, 아버지의 훈계,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데요. 네. 고마워요. 다행히. 왜? 아버지만 얘기 안 하고 어머니도 얘기해. 네. 균형이 맞아서. 어머니 섭섭하실 뻔했어요. 섭섭할 뻔했어요. 사실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에서는요. 이런 지혜의 가르침이 있을 때 아버지의 가르침 이런 말은 써요. 그런데 어머니의 법 이런 말 거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교의 비교적 독특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요. 가정을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전승 매체로 봐요.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맞아요. 그렇죠? 주로 집에서 많이 배우죠. 집에서도 배워요. 부모가 1차적인 교육의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록 지혜 학교이긴 하지만 어머니의 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주로 교육을 하는 게 요즘도 그렇죠. 어머니 중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법은 토라입니다. 그렇죠. 토라. 저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라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훈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훈계라고 하는 게 어떤 게 훈계죠? 훈자는 타이른다 하는 뜻이요. 말씀원이 들어 있어 훈자에는. 말씀이 내천자가 옆에 있잖아요. 말씀원에 내천자가 있어요. 훈 훈민정음하고 할 때 타이르는 거야 이게. 그런데 시냇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말씀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게 훈계죠. 근데 여러분 강압적으로 이건 훈이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렇지. 훈이라고 하는 건 말씀원에 내천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말로 자연스럽게 가야 돼. 이게 이제 타이르는 거예요. 계라고 하는 것은 뭐죠?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 타이르고 경계하는 게 훈계죠. 아버지의 역할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하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겠어요. 이건 알 수 있어요.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떠나지 말라는 말은 포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살다 보면 어떤 땐 자꾸 포기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아, 꼭 이렇게 살아야 돼. 그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지 말아라. 끝끝내 그걸 붙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학자, 그 다음에 학습.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논어에도 보면 학이 시습지면 불형여로와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렇죠? 아, 그렇군요. 예, 학이 시습지 여기에서 나온 게 학습이야. 배우고 배우고 때에 맞춰서 제대로 익히면 그것이 즐겁지 아니한가 하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경우에 맞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게 이제 학이야. 그런데 학은 배울 학자입니다. 습은 익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습자를 보면 날개우자가 있어 위에. 날개우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백자가 있는데 저 백은 스스로 자자의 축약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날개 달린 새도
스스로 나는 연습을 해야 돼. 몸으로 하는 거야. 습은 몸으로 하는 거야. 네. 학은 머리로. 아. 그죠? 네. 이게 이제 중요해요. 학습을 다른 말로 우리가 공부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부. 공부해. 네. 이런 공자를 써요. 공부해. 네. 근데 어느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라고 하는 말이 중국어로 하자면 쿵푸야. 쿵푸.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능숙하게 잘해내는 걸 보면 우리 그렇게 공부 좀 했는데 공부 좀 됐는데 그렇죠. 이렇게 네.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이때 쿵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능숙하게 잘하게 된 걸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능숙하게 잘하는 거 제일 몸으로 잘 보여주는 게 태극권 같은 거 하는 사람들. 쿵푸 하는 사람. 네. 몸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해요. 네. 그게 쿵푸. 네. 몸으로 익힌 거지. 네. 공부는 몸으로 익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때 몸으로 익힐 수 있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않을 때 몸으로 익힐 수 있어요. 그렇죠? 자꾸만 떠나고 싶어진단 말이지. 네. 그 가르침으로부터. 왜? 내 이익에 위배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가 비로소 어떠냐면 어머니의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네. 여기에서 머리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요. 네. 이것은 심미적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존귀함을 뜻하는 단어예요. 네. 내가 아름다워질 거다.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씌워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관은 높은 직책을 얘기하죠. 네. 아까 이게 이제 귀족 자세를 교육시키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렇게 살면 너한테 사회적인 보장이 주어질 거야. 그런 얘기죠.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금사슬이라는 것은 제자가 장차 누릴 영예를 뜻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때때로 아버지의 훈계 싫잖아요. 아버지는 또 그죠. 그죠.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립습니다. 맞아. 아버지 어머니 세상 다 떠나시니까요. 제일 쓸쓸한 게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나를 위해 전폭적으로 기도해 주실 분이 이제는 떠나셨구나 하는 그 상실감이 내게 그렇죠. 컸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나를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구나. 그렇죠.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젊은 사람들은 알지 못할 거야. 이런 말들을. 근데 정말로 그래요. 그런 그리움이 내게 있습니다. 어쨌든요. 자 11절 보겠습니다. 10절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네.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경고입니다. 악한 자는 죄인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죠? 죄는 핫하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관욕을 빗나갔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 들어보셨죠? 네. 관욕을 맞추지 못하거나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거든. 그럼 관역에 가서 적중해야잖아요. 네. 그렇죠? 적중해야 돼. 이게 관역을 얘기해 적이라는 게 관역 빼기에 가서 탁 맞춰야 된단 말이죠. 네. 적중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중에. 근데 그러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게 이제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무슨 짓을 했으니까 죄인이야.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게 죄란 말이야. 네. 그죠? 네. 정규 씨 좋아하는 얘기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로 사는 거야. 그죠? 원본으로 태어났는데 복사본으로 사는 거야. 그죠? 남과 같아지지 않으면 못 견디고 이런 게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길에서 벗어난 자, 관역을 맞추지 못한 채 빙빙 돌고 있는 자 그런 이들이죠. 그런데 그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꾀는 자이기 때문에 이래. 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파타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말은요. 미끼를 던져 유혹하다 그런 뜻입니다. 대개 어떤 거냐면 나쁜 의도를 가진 남자가 젊은 여자를 유혹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와닿는다. 확 와닿죠. 네, 와닿죠. 파타란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지금. 꼬시는 거네. 그렇지. 바로. 내가 차마 그렇게 얘기는 못하고 있는데.
제가 대신. 아, 정규가 있어서. 정규인 이제 확 알겠어요. 딱 들어봤네. 그렇죠. 예. 사실은 제대로 얘기하면 꿰다거든. 네. 꿰는 건데. 네. 이제 꼬신다 이제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닌데 네. 와닿긴 해요. 그죠? 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미끼라고 하는 건 언제나 달콤하지요. 네. 그렇죠. 낚시에 걸리는 녀석들 보면 그 미끼 맛에 걸려드는 거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기가 어려워. 네. 네. 달콤한 거는요. 위험한 거예요. 내 농담 하나 해도 돼요? 네. 네. 마음어 오브콜스죠. 네. 오브콜스. 아, 영어가 네. 아주 절로 나오시네요. 예. 뭐죠? 이게 뭐예요? 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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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거. 무슨 뜻이죠? 아, 위험. 아. 정기 씨 알았죠? 단 거. 예. 단 거. 단 거. 단 거는 위험해. 너무 단 거 좋아하면 안 돼. 맞습니다. 네. 우리를 위험에 빠뜨려요. 아주 썰렁한 농담 하나 하셨습니다. 근데 아. 자, 여하튼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 그,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하고 네. 말하는데, 네.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 말라. 그 얘기야. 따르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하려고 하지 말아라. 왜? 여러분, 미혹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약간 흔들림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리에게 사탄이 무섭게 와가지고 너 이렇게 안 하면 그러면 내 속에 저항감이 생겨. 그렇죠. 난 견딜 수 있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사탄은 와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아우, 달콤해. 그러니까. 오, 너무 달콤해. 아, 그러니까. 너무 많아. 우리 마음을 살짝 흔들리게 만들어요. 예. 네. 그래서 살짝 흔들린 마음을 예민하게 알아차립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의 쐐기를 탁 박는 거예요. 아, 그렇죠. 사악해요. 사악해요. 정말. 이게 참 그 물질적인 부분으로도 참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취약한 부분을 그렇죠. 아주 잘 교묘하게 파고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은 가르고 지배하라야. 아, 나눠놓고 지배하는 거예요. Divide and rule 그러는데요. 가르고 지배하는 게 사탄의 룰이야. 그러니까 동의하지 말아라. 네. 그들이 너를 꾀일지라도 달콤한 거에 대해서 NO! 네. 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단호하게. 그렇죠. 네. 자,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꾀는지 여기 나오네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14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네. 여기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 어떤 단어입니까? 우리. 맞아요. 우리.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이게 중요해요 지금. 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까닭이 뭐냐면 그 우리라고 하는 말 때문입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속하고 싶은 마음.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소속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내가 소속되어 있으므로 안정감도 없고 내 힘이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사람들은 자기의 자금을 알기에 어떤 집단의 속함으로 자기를 강화하거나 확대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배척되지 않고 누군가에게 수용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든든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단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난 너 좋아하는 거 알지? 뭐 이러면 왠지 그렇죠. 맞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인간의 버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부지들이 조폭들에게 이끌리는 거인 것이죠. 여러분 심리학에서 합일화라고 하는 합일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인코퍼레이션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과 자기가 한 몸인 것처럼 느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들일수록 그렇죠. 강자와 자기를 합일화하고 싶어합니다. 아, 예. 강자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욕구를. 그래서 알지? 내가 너 아끼는 거. 이러면 그 충성. 그렇죠. 충성.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네.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를 네, 지금 네. 하고 있어요. 이 달콤한 말에 너무 우리는 무슨 난 너하고 관계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단호하지는 못하겠어요. 네, 이게 참 단호박으로 딱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갈등을 갖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도 아직 안 된 상태인데 그렇죠. 저쪽에서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야 우리끼리 뭘 그래? 딱 이렇게 하면 맞아 우리끼리지.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사에서 아주 기가 막힌 말 하나 있었죠. 우리가 남이가. 그러네. 맞아, 맞아. 그래, 남이가.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를 멍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그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엎드렸다 사람의 피를 흘리자. 숨어 기다리다가 사람들을 산채로 집어삼키자. 폭력을 선동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함께 해보자. 우리 힘 있잖아. 한 번 좀 지배해보자. 인생 멋지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지금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간 속에는 원초적 폭력의 욕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인간 속에는 공격성이 있어요. 그걸 살살 꼬드기고 저 힘 있는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줄 것처럼 느껴지면 사람은 거기에 매혹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초적 폭력의 경향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폭력은 대개 힘 있는 사람을 향합니까? 아니면 힘 약한 사람? 약한 사람. 언제나. 그러니까 이게 나쁜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잘못된 것에 저항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약자들을 괴롭히는 일들에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요. 악인들은 그냥 폭력을 즐기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그 폭력을 통해 누군가를 약탈하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이익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그렇죠? 이런 거예요. 대개 그들은 노동의 괴로움을 피하고 유희적인 폭력을 통하여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훔친 물건 나누자.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여러분 전대 하나만 두자. 한 가족처럼 공동 재산을 가지는 거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감동. 나같이 약한 자를 여러분 사람들이 악에 빠지는 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자 악인들과 함께 다니지도 말고 발을 금하여 밟지도 말아라. 악인들이 어떤 달콤한 말을 하든지 충성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제가 있는 제 교회의 교인들은 오래된 교인들은 다 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 전임자인 목사님이 수도 없이 교인들에게 반복했던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좋은 거다. 우리 사회는 늘 뭐라고 얘기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세상을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거죠. 성도들은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옳은 게 좋은 거여야 하는 겁니다. 그죠?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뭐냐면 악인들의 빠른 발은 실은 멸망을 향한 질주일 뿐입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16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그렇죠? 악으로 달려가고 피를 흘리는데 빠른데 그들의 행동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마치 그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는 것과 같아. 그러면 새가 걸려들겠어요? 안 걸려들죠.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요. 삼태기라고 아세요? 삼태기. 재 같은 거 담아내는 거 있는데 삼태기에다가 삼태기를 요만한 나무, 요만한 나무로 삼태기를 딱 받쳐, 이렇게. 그리고 나무에다 줄을 매요. 이렇게 방 안으로 딱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하고, 콩이나 씨앗 같은 거 삼태기 아래 이렇게 뿌려놔. 그럼 새들이 이제 그거 먹으려고 딱 들어오면 딱 잡아당기면 삼태기가 참새 잡는 거거든. 성공한 기억은 없어. 잡힐까 싶었는데요. 성공한 기억은 별로 없는데. 그게 떠올라요. 이 얘기를 보면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여러분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하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강자처럼 보여요. 언제나 네. 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남들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게 그들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집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요. 그게 그들이 몰락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보여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네. 그죠? 그래서 꿰매 넘어가요, 사람들. 네. 그런데 여기 지혜의 교사가 하는 얘기는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남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다. 아. 그들의 눈엔 안 보여요. 그러나 지혜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죠. 네. 이게 그 얘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 앞에 얘기한 그 얘기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이죠. 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 견리, 사의.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로운 것을 보면 이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기준이 있죠. 의로움을 추구하는 인생과 그 다음에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이에요. 네. 최고는 뭐냐면 의로움을 추구해서 내게 이익이 되면 최고입니다. 그렇죠. 최악은 뭔지 아세요? 사익을 추구하다가 의로움도 잃어버리는 게 최악. 아이고. 그렇죠. 둘 다 잃었네. 근데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이익을 잃어버리는 거는 큰 상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익을 탐했는데, 이익을 추구했는데 조금 의로움을 얻게 돼도 그것도 그다지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너희가 그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제가 네. 만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재물이죠.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네. 섬긴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겸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왜냐하면 재물도 섬김의 대상입니다. 왜? 재물은요,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기 전까지는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시대는 이 재물을 사람들이 우상처럼 숭배하고 네. 있는데 재물 중요하죠. 네. 돈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성경 공부 처음부터 해온 얘기입니다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되냐면 이 정도면 됐어. 난 됐어. 네. 하고 얘기하면 얘가 나를 지배하는 힘이 현재의 약화돼. 네. 자, 이익 축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냐면 만족이 없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맞아요. 결핍감 맞아요. 때문이죠. 네. 결핍감 때문에. 네. 그런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결핍이 채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더 갖고 싶어요. 그럼요. 이때부터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네. 결국. 그런데 나의 결핍을 우선적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익 추구의 마음에는 타자가 없습니다. 네. 네. 여기에는 타자가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타자를 향해 열리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져요.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문은 타자를 향해 나 있어. 네. 타자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없다고. 네. 그렇죠? 네. 자,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 목숨을 잃는다는 그런 말보다도 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근원적 생명, 네. 그 생명을 잃는 자리에 가는 거죠. 불행에 빠지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가르침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저는 그 맨 마지막에 또 선생님이 타자를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진다. 예전에 또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웃사랑까지 간다는 그 말씀이 또 생각나면서 아, 진짜. 나한테 매여 있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말씀이 나도 너무 강렬해가지고 우리들이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결핍에 집중할 때 맞아요. 불행해지잖아. 맞아요. 그리고 자기 이익 추구만 할 때 다른 사람들 생각 안 하고 그럴 때 불행해지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확 찔렸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또 하는 말 있다? 인생 뭐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 아, 그럼 난 딱 얘기하지. 인생 뭐 있어? 그렇지. 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또 자기의 생명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익 주고 뭐 이런 거를 바라보지 말고 더 나누고 하는 그런 삶. 모두가 행복해야 진짜 그럼. 내가 행복한 거잖아. 맞아. 그런 삶을 살려 그러면 이제 또 가봅시다. 달려갑시다. 네.